여러분들이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고 나만의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진짜 컨셉 브랜딩을 꼭 했으면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운동하는 아나운서 전에 회사 다니다가 프리랜서, 모델, 리포터, 아나운서 다 해봤거든요. 어떤 감독님, 피디님에 의해서 나의 일이 결정됐어요. 회사가 뭔가 바뀌니까 브랜드가, 업체가 나한테 일을 주지 않으면 나는 일이 없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나의 일이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운동하는 아나운서 컨셉 브랜딩. 네, 안녕하세요. 운동하는 아나운서 박지혜입니다. 이번에는 프리랜서라든지 아나운서, 뭐 운동셀럽, 인플루언서, 그냥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고 나만의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진짜 컨셉 브랜딩을 꼭 했으면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운동하는 아나운서 전에 회사 다니다가 프리랜서, 모델, 리포터, 아나운서 다 해봤거든요. 어떤 감독님, 피디님에 의해서 나의 일이 결정됐어요. 당연한 줄 알았고 당연하게 여겼고 나는 그들에게 선택받기 위해서 굉장히 잘 보이려고 애쓰고 노력했고 근데 어느 날 유퀴즈에 정우성 배우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우들은 선택받는 직업이다. 뭐 감독님한테 선택받는 것도 있지만 팬들에게 선택받는 직업이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는 할 수 없다. 그 말이 되게 와닿았는데 거기서 진짜 제가 어떻게 더 와닿았냐면 코로나 터졌을 때 우리 일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겼죠. 저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나는 그냥 그대로인 사람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회사가 뭔가 바뀌니까 브랜드가, 업체가 나한테 일을 주지 않으면 나는 일이 없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남에 의해서 갑자기 무능력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나는 그대로인 사람인데 나는 열심히 살았고 난 나의 일을 굉장히 잘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나의 일이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추천만 받는 인플루언서였다고 생각해볼게요. 쏠쏠하잖아요. 몇십만 원씩 받고 걔로 활동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뭐 SNS 공간을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그 자체적인 로직이 있는데 근데 그 로직이 나를 갑자기 날 노출을 안 시켜주면서 브랜드들이 날 찾지 않아. 그럼 나는 한순간에 직업을 잃게 되는 거예요. 컨셉 브랜딩.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직업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직업은 도대체 몇 명이 갖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저 역시 아나운서는 진짜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운동하는 아나운서로서 운동하는 아나운서가 하는 일을 하는 아나운서는 단 한 명도 없어요. 누군가가 할 수 없는 나만의 일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나만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나의 컨셉으로 나만의 브랜딩을 만들어야지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아나운서 진짜 많죠. 여러분들이 직업을 갖고 있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도 엄청 많을걸요. 그런데 운동하는 아나운서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아나운서는 세상에 없어요. 넘버원, 나만 할 수 있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컨셉, 나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명확하게 분석이 되어야지만 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간절해. 컨셉 브랜딩. 아, 제가 무슨 말 하나 좀 보자. 아니면은 나도 한번 뭐 프리랜서 해볼까? 이런 가벼운 마음 말고 진짜 진정성 있게 간절하게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컨셉 브랜딩을 했으면 좋겠어요. 매 시간 영상이 공개가 될 텐데 그때마다 오 잠깐 자극받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진득하게 나만의 시간을 갖고 나를 찾아가고 나를 알아가고 나를 만들어가는 거를 컨셉 브랜딩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저랑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꼭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길 바라고요. 저 역시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더 나아갈 테니까 계속 지켜봐 주시고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 보시면서 저와 함께 우리만 할 수 있는 일, 대체 불가능한 사람 되어보도록 합시다. 안녕.